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디다? 여기에요. 예,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 구간을 한번 세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폐배터리, 리튬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막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전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전은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가 4일 밀렸다가 그다음에 오후에 또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도지 모양이 연출이 됐는데, 아, 글쎄요. 이 도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런 리바운딩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리바운딩은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눌리는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구간이 20만 원 정도를 놓고 보고 있는데 오늘의 저점 라인이 어디예요? 20만 3천 원. 3천 원 정도의 차이거든요. 3천 원 정도 차이면은 그렇게 혹 뭐라 그럴까요? 이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20만 원에서 기다렸는데 20만 3천 원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와서 22만 5천 원을 만약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 반등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반등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이후로 눌리는 구간은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매수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고 밀리면은 여기서는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 보고, 여기서 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우리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되니까는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분할로다가 이런 식으로 좀 매수해 갖고요. 우리 요런 반등을 한번 노려볼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단 언저리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매도가를 여기로 유지하는데, 여기까지 밀려서 여기까지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등이 나올 때 매도가를 요 정도 구간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영상을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잖아요. 이거 클릭을 하세요. 그럼 화면 연결될 거고요. 그러면 회원님은 여기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딱두 번만 클릭하시면은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그중에 뭐가 있느냐? 주도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떨어지든 간에 그날 상승하는 종목은 무조건 나오죠. 이 시장을 이끌었던, 오늘의 시장을 이끌었던, 심지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저희가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한네 번에서 다섯 번 해보시죠. 당연히 수익은 챙길 거고 자신감도 붙을 거고요. 내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려 체험이 끝났을 때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클릭 두 번이면 되는데, 내가 오늘 게임을 한다, 아니면 뭐 인터넷 채팅을 한다,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한다, 뭐 주식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종목들 보려고 하면은 막 클릭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오늘 내가 몇 번을 클릭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딱두 번. 저희 허브 경례 TV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이 모든 혜택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